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네. 아, 주인장팩 브리핑 겨우 네. 두 가지 아이템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뭘 틀렸습니다 지금 안 기자가. 좀 전에 나가신 우리 작가가 분이 바로 지적하고 일본에서 쿠팡이 이 서비스를 한 거는 작년이 아니고 퀵커머스. 지난달이었다. 지난달에 일본에서 시작했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러니까 거죠. 한 달에 보고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쿠팡이 일본에 진출하면 우리 쿠팡은 일본에서 어떤 식의 사업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거부터 이 퀵커머스부터 시작했다고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였습니다. 우린 저희는 사소한 거라도 바로 정정해요. 바로 정정해요. 우린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네. 저희가 정정하지 않은 건 그냥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모르면 그냥 그건 팔자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 일당백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스크를. 오늘은 왜 마스크를? 4단계 맞춤. 저희가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몰상식한 거예요, 그렇죠? 4단계라는 건 예전으로 치면 공습 경보 같은 겁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벗으라고는 하지 마세요. 눈 밑에는 화장을 안 하고 와서. 그런데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잘 들립니다만 평소보다 네, 조금 더 또박또박 크게 말씀 주시면 저희 한번 내용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네. 중국인들이 돈 빼서 외국으로 나갈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뭐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게 사실 크게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어떤 국제 금융 시장이 장악될 네. 수도 있겠다. 좀 못하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쭉 다뤄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취재도 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언론에는 안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조금 크게 다뤘더군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파이낸셜 타임즈에 What happens 이렇게 하고 만약에 중국인들의 가계 자산이 세계로 퍼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기사거든요. 예. 굉장히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거?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그게 좋네요. 네, 예. 네, 요 기사인데요. 네. 정말 네. 대문짝만하게 네, 정말 PD한테는 대문짝만... 심할 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예. 기사인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뉴욕 특파원 하셨던 안동찬 네. 기자가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What happens? 아 요즘 왜 이렇게 이런 걸 시켜요? If Chinese household wealth is unleashed on the world. 무슨 일이 있을까? 중국의 가계 자산이 해외로 바깥으로 그렇죠.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일이 벌어질까? 네, 그런 거죠.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근데 이 진짜 이 보시면 굉장히 진짜 뭔가 의미심장한 기사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크게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제목도 좀 예. 다르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예. 어떻게 될 것 같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게 단 한 가지의 어떤 규제가 풀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 전반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저 기사 내용만 일단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이 기사 내용에는 원래는 중국 정부가 국민들이 연간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이거를 1년에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 이상은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유학이나 여행 자금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 외에는 5만 달러까지만 가능을 한데 네. 여기에서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금액 안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요? 네, 없어요. 5만 달러를 바깥으로 보내서 네. 그걸로 미국 주식 사는 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돈만 보낼 수 있어요? 돈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건데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그치, 하시는 내가 5만 달러 뺐으면 네. 주식 투자하는지 카지노 가는지 네. 중국 정부가 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 네. 5만 달러 범위 안에서 주식이나 뭐 보험 같은 금융 해외 금융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예.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고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돈의 한도는 5만 달러가 그대로인데 지금까지는 5만 달러를 뭐 유학자금이나 혹은 해외 생활비나 그렇게 보내는 것까지만 오케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뭐 이렇게 사지는 마. 유학자금은 더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이 사람이 뭐 재학 증명서 이런 거 하면 그렇죠. 1년에 5천만 원 더 줄 네, 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변화는 똑같이 5만 달러 제한은 있는데 그걸로 해외 자산 뭐 펀드나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것도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희한하네요. 뭐 단순히 중국인들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게 네. 이렇게 중국 인구 중에 뭐 한 5%, 뭐 3%, 10%라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이 네.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죠. 예.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보면 원래는 유학자금이나 이런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만 해줬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그 용도를 주식을 투자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변화 같은데요. 주식을 투자해도. 중국인이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해외 주식을 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허용 범위도 조금 더 넓혀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중국의 QDII라고 해서 국내 적격 기관 투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라는 건데 이게 중국 밖에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려고 할 때는 중국 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이런 의미예요. QDII. 네. 적격 물론, 기관 투자자. 네. 예. 근데 물론 이 안에 이 쿼터라고 해서 할당량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년에 너네 기관 뭐 은행 뭐 보험사 증권사도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투자를 하면 안 돼. 예.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롭게 이번에 지난달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을 추가로 승인을 해줘서 네. 총 쿼터가 14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67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1370억 달러였다가 1470억 달러로 네. 네,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크게 늘려준 건데 이게 누적 167조 원까지 해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네.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다만 너희들이 투자를 해도 되지만 무조건 다시 위안화로 회수가 돼야 된다. 그게 현재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수익을 봐도. 그러니까 중국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가져왔을 때 현금화하실 때는 네. 그 나라 돈으로만 가지시면 안 되고 현금화하면 그렇죠. 무조건 다시 위안화로 가져와야 된다. 그 5만 달러로 거예요. 미국 애플 주식을 사서 10만 달러가 됐어. 그러면 1억 원이잖아요. 네. 그 1억 원으로 미국에서 햄버거를 사 먹거나 하면 안 된다.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돈을 이용한 해외 투자네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안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현금화를 할 때는 무조건 위안화로가 돼야 되고 이게 중국 본토에 다시 귀속돼야 된다. 이게 전제. 똑같은 얘기 했는데 지금. 요즘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소장님이. 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안 기자가 정확하게 짚은 걸로. 네. 예.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시행 예정인 내용이 있거든요. 이 네. 내용이 지금 다 이 기사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웰스 매니지먼트 커넥트라고 불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건데, 네. 중국 광동성과 홍콩 마카오 간에 주민들이 최대 230억 달러, 그러니까 26조 원까지 서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연간 1억 7천만 원까지 허용할 방침인데 예. 이 광동성이면 광저우와 뭐 선전 뭐 이런 데를 포함한 도시 9곳에 사는 주민들이 홍콩에서 금융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주식은 아니고 주로 네. 펀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구로 따지면요. 예. 7천만 명. 7천만 명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그 자금이 직접 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 중국 당국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에도 근데 예. 사실은 중국 자금이 이런저런 많이 나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편법인 거죠. 아. 편법.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을 못 샀다는 겁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원래는 못 사는 거였는데. 네. 야. 뭐 왕서방이 몰려온다 뭐 이런 기사들은 뭐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취재를 할 때 네. 중국과 대만에서 그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그 중국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How 이렇게 여쭤봤는데 예. 그 분께서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언더테이블이다. 밑에서 한다 몰래 네. 한다 몰래 네, 편법이다. 책상 밑에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학 자금이다 해서 엄청 많이 해외로 보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식을 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당국에서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우리가 부동산에 뭐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외에 부동산을 살 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집을 사겠다 예. 하면 한 5억은 할 텐데 미국에서 집을 그 사줄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되는 브로커가 대신 네. 사줘요. 명의는 대신 예를 들어서 뭐 제 명의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중국인의 명의로. 네, 예. 중국인의 명의로 해주고 그 돈은 나중에 그 브로커가 중국 내에 계좌가 있어서. 네. 한 수수료 뭐 10에서 20% 정도를 더 쳐서 위안화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아, 돈은 중국에서 받고, 네. 아, 명의만 그 사람으로 해주고, 네, 그렇죠. 아, 그럼 뭐, 돈이 나간 게 해외로 나간 게 없는 셈 되는 거네요. 해외로 그렇죠. 나간 게. 그리고 뭐 아예 다른 그렇지. 경우에는 뭐 좀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온 가족이 예. 한도 내에 있는 현금을 들고 여행을 핑계 삼아서 우르르 나가는 거죠. 나갔다가 근데 이게 그 스머프 만화 아시죠? 네. 그 스머프 랄랄랄랄랄라 네, 그거처럼 네. 이제 간다고 해서 스머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스머핑이라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겠어요? 농담 아니죠. 어디 가서 그렇게 아는 척 합니다. 네. 아, 스머핑. 알겠습니다. 그걸 스머핑이라고 하는군요. 네네. 돈 다 이제 정말 그 여행 갑니다라고 해서 그 돈 모아서 네, 계속 뭐 하는 거. 아, 한 명씩 한 명씩 나간다. 해외 집 사는 건 그렇고 지금까지는 해외로 그럼 자금 보내는 게 정확한 뭐 유학 자금 혹은 뭐 그런 거 아니면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게 2016년부터 제한이 되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5년 때 그 중국의 주식 시장이 한번 크게 급락을 하면서 붕괴가 되면서 네. 좀 이때 이후로 한화로 따지면 거의 수백조 원에 이르는 자금들이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간 돈이 들어온 돈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네. 몇 년 동안 한 당국에서 이걸 통제하겠다 하면서 야 너네 은행들마다 외환 보유고 늘려라 아니면 막 이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자금 네. 이탈을 막으려면 네.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뭐 위안화를 절상하면 되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에 좀 부담이고 위안화를 절상하자니 좀 수출 기업에 좀 타격이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이제 나가는 자금을 막아보자.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5만 불 이상은 엄격하게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개인들의 주식이나 뭐 그런 상품들 이거를 네. 막았고 다음에는 해외 기업들이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거를 인수하거나 뭐 M&A를 하거나 이런 거로 또 규제를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처음부터 완전히 뭐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이게 점차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던 거고요. 계속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학이나 교육비, 여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명만 되면 네. 제한이 없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쓰는 건 되는데 네. 돈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되니까 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얘기 됐다 하던데. 그 유명한 예. 일화가 있는데 네. 자산가들은 그래도 네. 해외에 너무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이 홍콩에 있는 뭔가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네. 신용카드를 더 많이 긁는 거죠. 본토에서. 네. 홍콩에서. 홍콩 갖고 가서. 홍콩에서 신용카드는 쓸 수 있으니까. 네. 신용카드를 더 많이 긁고 예. 그걸 현금화해서 거기서 홍콩에서 달러로 현금화를 해가지고 긁으면 어떻게 현금화를 하지?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카오에 갔는데 예. 플라스틱 시계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플라스틱 시계? 시계요? 네. 근데 그 플라스틱 시계 가격이 1,000만 원이래요.
아, 나쁜. 아니 그거를 그거를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천만 원을 긁고 플라스틱 시계를 받은 다음에 그 천만 원이든지 뭐 900만 원이든지를 999만 원이겠지 거의. 그렇지, 999만 원과 플라스틱 시계 하나를 천만 원 주고 그 사는 거고. 네. 본토에다가는 너 그 천만 원 뭐 샀어? 그러면 시계 샀어요. 이거 엄청 명품 시계예요. 그리고 나는 999만 원 받아서 그걸로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했다. 네, 이런 경우는 워낙 그 중국 본토 국민들이 이런 편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내서 어떤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이런 편법을 생각해내는 게 지금 중국인들의 취미인 것 같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카드, 아까 그런 사례 때문에 뭐 중국에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해외에서 이중통화로 결제하는 거 금지하겠다. 이런 적도 있었죠. 네. 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막았던 중국 당국이 풀어주기로 시작한, 그냥 알았어 5만불까지는 1년에 5만불까지는 그냥 갖고 나가서 투자해 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중국 가계 자금을 보면요,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조금 예전 통계긴 한데 2016년도의 통계만 봐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50%고 저축이나 예금 이런 게 한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거의 돈이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히면 결국엔 버블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안화 가치도 조금 떨어뜨리고 갖고 나가면서 그 저축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그 저축률에 대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보시면 지금 저축률이 포화 상태입니다. GDP 대비 지금 저축 비중인데 중국이 45%.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줄어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27%, 선진 경제 국가가 약 23%, 이머징 국가가 34%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죠. 네, 중국의 저축률이죠. 네, savings rate. 예, 곳간에 지금 돈이 엄청 쌓여 있다. Is high. 높다. 높다는 뜻이죠. 특별히 높다. Particularly high. 네. 네. 그리고 뭐 주식 투자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중국 시장 안에서. 근데 이게 뭐 개인 비중이 뭐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 소액 투자자들은 이 직접 매매를 잘 안 하고요. 물어보니까 펀드 위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펀드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인 사람들이 2008년, 2015년 대인 사람들이 많아서 잘 하게는 안 한다고는 합니다. 이게 번 돈에서 쓴 돈 빼고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이렇게 저축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네. 워낙 초기니까 우리도 그랬지만 사회복지 체제가 안 돼 있으면 이 돈 모아서 노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전 저축 높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저축을 안 하냐? 아니 저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벌면 300만 원만 쓰는데 200만 원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세금 내고 4대 보험 내고 연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에서 나 노후를 먹여 살리는 거고. 중국이나 혹은 이제 과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00만 원 벌면 300만 원 쓰고 200만 원을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남는 돈을 나라에다 뭐 내느냐, 남는 돈을 신한은행에 넣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나 남는 돈을 신한은행에 넣으면 저축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남는 돈을 뭐 정부에 내거나 하면 그건 또 이제 다른 거로 나오는 그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이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오는 제가 인터뷰를 한 분들 뭐 미국에 계시는 뭐 회계 법인에 근무하신 중국인한테도 물어보고 국내 증권사에 계시는 중국인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그 대표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나오는 본인들의 그냥 사견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견이 궁금해요. 좋아요. 네. 공식적인 의견은 아까도 쿠팡의 그 공식적인 괜히 얘기해서 쿠팡 얘기 재미없어. 사견이 틀려도 좋은 사견 전해주십시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규제를 풀려고 한다, 우리가 검토 중이다라고 흘리는 게 정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왜요? 하면 너네 잘 봐, 우리 이렇게 자본 많거든. 우리가 한번 풀기 시작하면 너네 시장 장악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자본이 많아. 우리 잘못 건드리면 우리 그 100주년 그 기념 행사 때 나왔던 그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린다. 그거에 거의 이제 그 후속
자기다. 부록이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한 예, 미국에 있을 때 얘기 한 번만 들려. 유프로 형 진짜 싫어하는데. 아니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걸 제가 뉴욕에 있을 때요. 원해지는 제가 특파원 있어.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퀸스에 가면 네. 퀸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퀸스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차이나타운이 있는지. 거기는 정말 완전 중국 같아요. 마치 그 맞아요. 지역에 들어가면. 근데 네. 제가 그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도 이제 막 주재원들이나 이렇게 가면 방을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좀 뭐 깎아주세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얼마 하는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렌트를 하느냐 이게 딱 와서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방 하나 이거 보여주세요 아니고 건물 이렇게 보면서 이 건물은 다 얼마입니까? 어? 렌트하는데? 렌트하는데 그래서 통째로? 통째로 렌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걸 다 렌트한다고 해서 이거 다 렌트해줘라 대신 뭐 DC-40%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걔 해약을 해. 그럼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한 명이 받아와서 뿜빠이를 해서 아, 공동구매.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구매를 해도 한꺼번에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바기닝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진짜 무섭다는 게 이게 한번 뭉쳐가지고 뭐를 하면은 이게 뭘 그렇지, 하나 사도 그렇지. 어마어마하고 아. 워낙 이 쪽수가 많으니까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 저도 네. 그 안 기자님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유학했던 시절이 또 이렇게 얘기해서 저까지 이래서 죄송합니다. 유학 못 간 일이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중에 영어 제일 잘하세요. 유학 가버린다라고 정말.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유학생이 많았는데 네. 그 해에 중국 유학생들이 앞지른 해가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 숫자를 숫자보다 네. 중국 유학생이 중국이.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서로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어혜진 소장님 유학하고 있었을 때다. 네, 네. 그래서 왜 중요한지. 아, 그래서 그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몰려오지? 네. 그 대학생이니까 네. 저는 경제 상황 잘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중국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하다 미국에 오게 됐어? 했더니 난 부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니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이 토지를 이제 점유인 네, 거죠. 소유가 네. 아니라 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경기장과 도시가 들어섰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보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일가 친척들이 살던 곳이어서 네. 우리 다 같이 보상을 받아서 다 같이 유학을 다 같이 왔다. 왔다. 그런 사례가 또 있었죠. 유학을 거의 그냥 여행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제가 아까 뿜빠이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험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서서히 시작하면 분명히 그냥 우리는 뭐 그런데 뭐 쟤들 왜 그래 하고 네, 웃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네. 이게 이제 슬슬 영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아마 이게 확 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뭐 처음에는 두 배, 나중에는 세 배 이렇게 그렇겠죠. 될 거고요. 네. 중산층이 조금 더 커질수록 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저축률이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 많아질 네. 때는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때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상황에서는 이게 막 바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도 안 할 거고요. 네. 펀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할 거고 그다음에 규모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거고 당장 그렇겠죠. 뭐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이런 조짐이 보이고 몇 년 사이에 한 뭐 2, 3년까지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분명히 이제 1인당 5만 달러니까 네. 1인당 나가서 그걸로 뭐 부동산 사기는 어렵겠으나 네. 한 5인 가족 모으면 2만 5천 달러고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한 3억쯤 되는 거면 전세 끼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네.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합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르면 올랐지 뭐 낮아질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는 네. 근데 굉장히 그런 뭐 일이. 예. 지금도 중국인들이 어떤 자금을 밖으로 빼내고 싶어하는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래요. 네. 뭐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 사례도 그렇게 있었지만 네.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중국에서 아무리 뭐 기업을 통해서 부를 쌓았다고 해도 이게 자국 내에 묶여 있고 해외에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이나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되면 이 부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네. 허거 좋아하세요? 허거? 네. 중국 음식. 네. 네. 예. 네. 그 허거 체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하이디라오 있죠? 네. 이 하이디라오라는 기업이 2018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거든요. 회사죠? 예, 예, 상장을 했는데 그렇게 상장을 할 경우에는 조달 자금이 홍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영내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좀 자금을 빼돌릴 수가 있는데 이 하이디라오의 오너 가족이 상장 직전에 네. 싱가포르로 이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상장을 했으니까 예. 이 상장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이나 거기서 벌어들인 그 기업에 대한 수익들 다. 이런 것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아. 거죠. 더 이상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예.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계속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금을 돌리기 네. 빼돌리기 좋다. 그래서 규제와 세금이 많으면 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분들은 다 이제 해외로 빼려고 그러고 해외로 빼고 나면 그 돈 해외에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쓰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네. 그래서 고민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게 미국은 뭐 100억 넘게까지 다 면제해주고 100억 이상부터 우리 계산해보자 이제 네.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거의 10억 안쪽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상속세를 누가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는 집 한 채 물려받으면 상속세 고민해야 되는 건데 물론 물려받으면 상속세 내야 하나 바깥으로 자꾸 없는 데 있으니까 나가고 싶어도 하겠죠. 아직까지는 뭐 큰 고민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곧 우리의 고민거리가 될 그런 이야기까지 정말 세계를 한 바퀴 도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또 네.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얘기는 해오긴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자금이 해외로 빠지게 되면 네. 그럼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까지는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동안 추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네. 될지 몰라서. 이제 중국인들의 그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워낙 많다 네. 보니까 네. 예.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이 HSBC가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2025년까지 중국 가계가 투자 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네. 우리 돈으로 5경이 넘었습니다. 5경?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채권 시장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싹 스치면 그냥 그렇다니까요. 물론 그 돈 다 나오지 않겠으나 그만큼 네, 가능성이 다 나오진 않겠지만 예. 뭐, 특정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일 겁나는 게 그거예요. 뭉쳐가지고 우리 저기를 공격하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HSBC 내용인데 만약에 네. 중국 전체의 10% 가구만 해외에 5만 달러씩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예, 5만 달러가 그 예. 규제니까 네. 5만 달러 전체를 다 10%만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 돈으로 2750조 원에 달할 거다. 이야. 이렇게 계산한 바 있거든요. 2750조 원이면 지금 코스피 전체 네. 시총보다 뭐, 조금 더 웃도는 너만 뭐 애플 사겠네요 그냥 애플밖에 못 사네 생각하면 에이, 가져라 너무 많은 돈인 줄 알았더니 회사 하나 사고 말해 그래서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거죠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그러네요.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게. 또 그냥 중국 안쪽에서만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처럼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해외에 사놓은 자산이 많다는 거는 네. 무역 수지가 아닌 소득 수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지금 소득 수지가 많아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그렇죠. 1,600억 달러. 와타나베 네. 부인. 우리 돈으로 180조 원 예. 경상 수지 흑자가 났는데 네. 이 중에 무역 수지는 300억 달러였고요. 나머지는 해외에 있는 자산에서 나온 배당 이익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수출 열심히 해서 번 돈을 네. 그게 다 이제 흑자로 쌓여 있다가. 네. 이걸로 이제 뭐해 그럼 결국 이제 밖에 나가서 해외 투자 투자하자. 해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자나 배당이나 차익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무역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계속 이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네.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중국도 그렇게 네. 될 수 있다. 네. 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위안화하고 프록시도 잘 안 되고 생각할 게 되게 많네요. 그러네요. 야, 중국이 무서운데 한번 움직이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좀 걱정되네요. 좀 걱정돼. 그러니까 부동산 또 오를 것 같고 막. 네.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미 시행, 그러니까 그 5만 불 그 제한에서 주식이나 뭐 금융상품 투자하게 한다는 건 검토 중인 내용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QDII는 지금 이미 확대가 됐고. 확대되고 있고. 네. 그 확대된 거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 이것도 네.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렇군요. 시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피디님 아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그 나와 있던 제목 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제목과 그 기사를. 피디님 바쁘신데 자꾸 시키시고. 네. 그게 왜 제가 다시 보여드리냐고 하냐면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이 기사와 사파를 보시면 보시면 아 중국인들이 이제 대거 몰려 나온다는 뜻이겠구나 네. 뜻이구나라는 네.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사진 아 지금 그렇죠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슬슬 여행감을 들고 돈 그렇죠. 들고 이제 해외로 그렇죠. 나오는데 야 저분들이 저 무슨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는 건데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많이 개방되어 있고 제일 투자하기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고 저렇게 되면 네 불안한 점도 있고 자산 가격에는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네. 드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 어디서 야.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고급지지 않습니까? 고급지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를 여기처럼 재밌게 들을 때는 없다. 어디가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게 전해드리는 곳은 3프로TV의 백브리핑밖에 없습니다. 공짜일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막 배고프고 막 그러고 화나면 유료화 하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2,000원씩 받을까요? 네, 받을지도 몰라요. 뭐 쿠팡도 받는데 뭐. 네, 우리도 그냥 옷 입고 하느니. 네, 공짜일 때 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네. 의외로 유익했습니다. 왜 의외예요? 아니 난 이 얘기가 이렇게 재밌고 그럴 줄 몰랐어요. 아 다행입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또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가 영어로 된 거 네. 읽을 수는 있으나 읽기 귀찮은 거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잘게 골라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오겠습니다. 네. 자 백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도 식사 안 하시고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식스팩도 나오시고 그쵸? 식스팩? 까지는 조금 이게 식스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있어요. 아, 안 기자한테도 있고 저한테도 있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냥 드러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